아이고 여기 민속천시관이 있네. 그죠? 아이고 초가집으로 해놔가지고 잘해놨어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이야 이건 뭐야? 이거 절구갱이 있는 건 이건 뭐라고 그러나? 옛날에 도정구 및 저장구. 남방에라는 건 뭐예요? 나무로 만든 방어란 뜻. 아이고야. 이거 사진 좀 보세요. 사진. 이거는 돌고래. 이게 맷돌인데, 옛날로 치면. 맷돌이 이거. 곡식을 물에 불려서 가는 데 사용했던 거 맞아. 맷돌. 이것도 맷돌. 이게 고래라 그래, 여기 사람들은. 고래, 여기 말고. 맷돌로 안 하고. 이거는 곡식을 담아 올리거나 보관할 때 사용하는 도구. 이건 맥이라고 그러네. 맥. 그렇죠. 충청도에서는 맥꿀이라고 그래요. 이거. 난 잘 모르는데, 별게. 감물 들이기, 감에다가 물감을 들이네, 배. 네, 여기가 아주 유명해요. 감물을 최근에 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물에 담갔다가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네요, 가운데 게. 버무리기, 이거는 뭐야? 골고루 스며도 여러 번 주물름. 땡감, 땡감을 또 뭘 해내 배? 뭉금을 띄어가지고 흙깨기. 천에다가 물들이는 거야. 아이고, 천에 감즙이 스며들도록 주름을. 여기 물들이는 천 보세요. 여기 있죠? 물들여가지고 오면. 요건 뒤주네, 뒤주. 감 물들이는. 이건 뭐야, 사람이. 여기다 도깨비 마냥 이렇게 만들어 놨어. 아, 비 오면은 쓰고. 겨울에 우산 대신 우비 대신 쓰고 우비에? 다니는 거. 네, 옛날 아, 황소 몰고 우비가 이렇게 갔구나. 네, 우리 농촌 모두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거 항아리고 이게 옛날 모자네. 모자 갓 모자. 아이고. 옛날에 입던 옷도 여기 있어. 웃기네. 귀마 돼, 돼. 아이고 옛날에 쓰던 납 이거 뭐야 차롬 호미 제주의 음식 문화 음식 담아놓는 거 네, 그릇인가 봐 이건 숟갈 밥주걱 수저 골고루 있네 우영 파시는 건 뭐야 네, 우영 파시는 더 요건 뭐야 식탁인가 봐. 이건 간이 식탁. 네, 이거는 밥상. 진짜 밥상이야. 옛날 밥상 전통 대표 음식. 이것도 밥상. 아따야 이건 뭐야 뭔가 봐. 뭐야 살래 찬장이네. 이게 찬장이야 옛날 찬장. 이건 이건 솥. 이건 솥. 옛날 밥솥. 아 이거 요건 시루에 떡지는 거. 밥솥 이것도 네, 그 밥솥 이거 시루 떡지는 아, 떡지는 시루 예, 예. 이게 덕본이라고 이렇게 떡 확 떡에다 무늬 찍는 거 아 떡에 그 무늬 이쁘게 이쁘게 만드는 거 맞아 떡살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다 이렇게. 오케이 떡살 이건 뭐 이건 곰박이 곰박 그릇을 이름을 아, 곰박 그릇 나무 그릇 끓는 물에다가 해서 건져낼 때 사용하는 도구래 이게 채 이건 채 이게 채는 거 고운 채가 있고 고운 채가 그래요 이거는 술을 걸르는 거 고소리 이거 술 걸르는 거요? 예 이야 나 이것도 처음 보네 예. 이건 뭐야 이건 사발 코사발, 코사발. 예, 사발. 주방, 주병, 술병, 술병이란 얘기네. 전통수. 소가 여기 있고, 농부가 밭을 가는 소로 오고, 웃나, 아이고, 맛있어. 어허이, 농부가 밭을 가는 저기 그림에는 아주머니가 저건 뭐야 생기를 잡고 땅바닥을 두들기는데 뒤에서는 따라오면서 뭘 심어요. 이거는 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에? 이거는 가래.
가만 있어 봐. 이게 이거는 네, 뭐야? 소 제수랑. 이거 소가 미었던 건가 봐. 이거는 예, 기른 거. 소에 얹어 놨던 거. 소 등어리 얹는 거. 얹는 거 이건 뭐야? 뭐라 그랬네. 이름이 뭐야? 아유, 나 좀 보게. 네, 보세요. 예. 별게 다 있어. 이 망치 따가리 같은 건 뭐? 이거는 뭘 빨 때? 나무 망치. 뭘 빨 때 쓰는 거요? 파종기구 빨 때. 이거는 가래라고 나무삽이지. 이건 나무삽이고 이거는 괭이, 쇠수랑 뭐. 이걸 뭐라 그러나? 돌태? 예, 돌 가지고 뭘 이렇게. 돌태? 이건 또 처음 보는 거네. 예, 뭐 돌태. 돌려가지고 여기 뭐 돌리는 것 같아요. 저기 돌태 뭐 돌리는 거 저거 아니? 사진? 그래갖고 소한테다 메고 이거를 다 다지는 거예요. 땅을 다지는 것 같아요. 소가 끌고 가면. 그래요. 이거. 이거지 이거. 이거는 이거 소가 이거 메서 땅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진 마냥. 이 사진 마냥. 어? 야 이걸 뭐라 그래? 써래라고 그래. 써래. 이거는 골갱인데 작은 호미. 작은 호미 네, 나물 캘 때 쓰겠다. 예, 네, 작은 호미. 숫돌, 낫 같은 거, 칼 같은 거. 지역별 호미의 형태래 이게.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조금씩 다르네. 경상도, 그러네, 그렇지, 전라도, 제주도 다 다르네. 네. 제주 신돌락 호미 이거는 배. 어유 나실기 큰 게 있네. 나도. 서서 탁 흐리는 칼. 그 육성수 확구 및 운반. 그 이거는 소통 당나귀 등어리에다가 얹는 건가? 글쎄. 소 등어리에다 얹는 건가? 소 등어리에다 얹는 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지게. 옛날 농부들이 졌던 지게예요. 이건 순수한. 삼태기인가? 네, 삼태기라고 그러고. 삼태라고 썼잖아요. 소가 끌고 가는 거라고만 잘까말 끌고 가는 거야, 소가. 당나귀 아세요? 소요, 소. 소가 아닌 것 같아요, 당나귀. 소요, 소. 아이고. 여기 봐, 이거는 뭐야, 추수하는 거요. 도리채, 도리깨질하는 거. 도리깨질을 하는 거요. 도리깨질. 휑 돌려가지고 땅 빼고. 땅. 그리고 비켜보세요. 이건 뭐예요, 멍석. 그렇지, 멍석 깔고. 뭐, 멍석 깔고 추수하는 거요. 이거는 뭐, 야, 고급 왕자가 들어오는 쉬는 데인가 봐. 너무 좋아. 지금 현대 가구도 이런 거 별로 없어. 옛날 가구인가 봐. 이건 뭐야? 보리 클, 보리 훑어내는 기구다, 야, 이게. 아, 도굽이라 그래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이거 보고 도굽이라고. 도굽. 아, 난 이름도 몰라. 도굽이래. 저기 벼하고 이렇게 훑어내주는 거. 푸는 채, 키. 이거는 이제 채 키로 걸러서. 키. 얼맹이. 이건 뭐야? 이건 소쿠리인가? 채라고 그래. 이거 나 초 채라고 그러네. 채. 이건 술박. 아, 술 걸르는 거. 이 망치가 다 이상한 게 있다요. 덩두렁 막개래. 이 돌멩이다 뭐 두들겨서 뭘 만드나 봐. 탈곡구. 아 옛날 농사 짓는 게 이렇게 어려웠어. 여기 아저씨가 여기를 이거 대나무 돌멩이 놓고 나무로다가 그냥 들이빠는구나 막 때려가서. 그래가지고 빗자루 만드느라고 지금 대나무 가지를 갖다가 여기다 막 두들겨 패내 익어가지고. 빗자루 만드는 거요? 네, 대빗자루 만드는 거예요. 대빗자루. 대나무 가지. 이게
전 시간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지?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주 민속촌 전 시간을 잘 봤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멋있죠? 계속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요, 구독, 좋아요 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